그럼 원래 회원님 처음부터 프로필 찍고 싶었던 거예요? 네. 아, 마이 목적이? 전역하기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아 이제 아니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. 딱 시기가 딱 맞물려서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하게 된 거죠. 언제부터 두 번씩 한 거예요 운동? 10월부터는 거의 두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.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계속 두 번씩. 정말 특별하게 몸이 안 좋거나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두 번 나오려고. 두 달 동안은 하루에 그럼 운동 시간이 몇 시간이죠? 운동 시간 거의 유산소 매번 다른데 기본 유산소는 거의 2시간씩 넘게 타고 네, 2시간 그리고 웨이트는 1시간 반에서 2시간. 아 웨이트는 1시간 반에서 2시간. 그럼 네. 총 한 3시간 반이네요 운동이? 네 무조건 3시간 반 이상 하고 컨디션 좋으면 더 많이 타고 유산소도 더 많이 타고 그리고 더 세트 수 늘려서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. 그러면은 첫 달은? 첫 달은 기본 웨이트랑 유산소도 같이 1시간씩. 그러면은 웨이트는 생전 처음이고? 네 웨이트는 뭐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. 처음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군 생활이 몇 년이에요? 약 8년 했어요. 8년 동안 저기는 매번 한 거예요? 구보하고 푸시업하고 잇몸 웨이킹에는 거의? 맨날 맨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한 편이죠. 아니, 왜 그러냐면은 아니 어떻게 3개월 만에 저걸 하냐 말도 안 된다 쟤는 뭐 뻥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 기존의 운동 경력 있잖아요. 아. 뭐 보면은 이전에 어떤 운동 했던 친구들은 진짜 몸이 진짜 빨리 나와.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매니저 그거 있잖아요. 뭐 선수 출신 있잖아요. 그죠? 다. 거의 다 선수 출신. 어, 뭐 유도나 뭐 씨름도 있고 어, 역도한 사람도 좀 있고.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몰라. 저거만 해서 저희 3개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거나 이게 아닌데. 기존에 어떤 운동이든지 왜냐 근육이 다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근육 수행이 가졌다. 근데 회원님도 아침에 막 구복하고 푸시업하고 이러니까 된 거지. 일반인데 3개월 정말 많이 거의 안 된다고. 현미밥, 고구마, 계란, 야채류. 그거 이제 거의 조합해서 먹는 거죠? 하루에 그러니까 닭가슴살은 400g, 현미밥은 800g. 800이나 먹었어요? 그죠? 1000 먹을 때도 있었고 800 먹을 때도 있었어. 부럽다. 왜냐면 열량 소비가 많아서.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탄수화물. 먹는 거가 닭가슴살은 뭐예요? 그 저길로 먹은 거예요? 첫 달하고도 한 15일 정도는 그냥 맛있다 거 스테이크. 그 후로는 이제 이마트에서 생닭 사가지고 생 닭가슴살 직접 데쳐서 잘라가지고 야채랑 닭가슴살이랑 해가지고 볶아서 먹어요. 기름 안 치고. 저기는 뭐예요? 소스는? 소스는 이제 처음에는 거의 그 케첩으로 처음에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닭 쌀국수 소스 그 두 가지로 케첩 좀 먹다가 질리면 쌀국수 소스 넣어. 쌀국수 그건가요? 스리라차? 스리라차? 네 스리라차. 두 가지로만 많이 먹었어요. 나머지는 안 먹고. 그럼 두 달은 거의 생으로 한 거네요? 네 두 달은 거의 생이었어요. 그러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?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? 아무래도 음식에서. 그죠. 운동은 어차피 막 하던 거니까 그나마. 아무래도 친구들 만날 때 그렇지. 친구들은 내 앞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못 먹거나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. 얼마 전에 이제 저녁식 했는데 그때도 이제 원래는 저녁식 하기 전날에 다 같이 이제 고생했다고 술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저녁식 당일날 점심만 이제
가볍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는 거니까 했었지.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. 아무래도 좋은 분 만나서 진짜 잘 만든 것 같아. 스스로도 만족이 굉장히 돼.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식단도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말씀해주시고. 솔직히 못 만드는 거는 결제하고 꾸준히만 하면 그죠? 네. 선생님, 네. 인사 한번 해줘요.